경상남도는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 유의자가 돼 취업과 창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사업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 약정 시 필요한 초입금 지원 한도가 채무 금액의 5%에서 10%로 확대되고 이후 남은 채무 금액은 1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.